야,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오토디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속된다는 것도 특이한데 여기 간양리에 1년 후에 고쳐디오를 이렇게 또 오네. 야.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듀오가 완성이 된 거고 최대한 많이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그냥 한 30개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집이 마지막 선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 안에 많네 진짜. 옹기종기 여기 붙어있네. 계세요. 아 이거 베리 구라.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저쪽으로 또 가봅시다. 예. 신혼집으로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살펴보고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저희 선생님들 처음 해보시죠. 여기 잠깐 고정시켜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갖고 또 이렇게 아... 그나저나 얘네들이 이거 모자 잘 쓰고 오나 모르겠네. 이거 내가 이거 선물로 해준 거 이거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게 준 건데 정성을 담아서. 야 그러면 이거 쓰고 신년에 첫 촬영 때는 이걸 쓰고 우리가 만나기로. 알겠지. 근데 가는네 또. 내가 1등으로 와 있네. 아무도 안 와. 몇 시야 지금? 아 또 안 와. 야 이 시냇길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 추억이 돋는구만. 뭐야? 아 맞춰면 안 돼. 야 그때랑 똑같이 차대네. 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맞춰. 아. 안녕하세요. 야 너 좀 뭐야? 너 모자 뭐야? 아 저 모자 뭐요? 붕어잖아요 이거. 너 이거 모자 어디다 놨어? 약간 불안한데? 난 뭐래? 장어 같은데? 모자 떨어져 모자 떨어져. 야. 아니. 이거 오다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오다가 갑자기 아 맞다 이랬는데 어떻게 늦었는데. 아... 어? 어? 똥 왔어요, 똥. 뭐야? 똥! 어,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야, 얘 봐라, 붕어빵 안 가져왔다. 뭐야? 급정 죽었는데 근데? 하아씨! 죽었는데 근데? 하아씨! 급정 아, 형 근데 멤버가 이제 이렇게 셋인가요, 이렇게? 멤버가 이제 이렇게 셋인가요,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어, 네. 거절해. 야, 거절해. 거절해. 고기 거절해. 예. 갈게요. 거절해. 거절해. 돼지가 보이지 왔네. 마. 보이지 마. 보이지 마. 오디오 재킷 야, 이것들 진짜. 아, 진짜 옛날 생각나게 하려. 오디오 재킷 좀. 아, 왜 이거 이거 이거? 바스락 바삭. 바삭. 비 때문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여자 목수 김채희입니다. 아니 어쨌든 2021년 이제 됐으니까 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오 한마디씩 하자. 각오 한마디. 어 각오.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더 많은 집들을 많이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는 한 집을 해도 좀 제대로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생각하니까 너 너 모든 말에 처음 왔어. 너 몇 집 한다고 했어. 집이 몇 개 있습니까? 마을 쓸어버린다고 했잖아. 뜯어도 싹 다 새로. 우와. 멋있게 한번 인테리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심도 아니라 하나만 할게요. 이거잖아, 지금.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아,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마을 섭외할 때는 두 개씩 합시다. 마을 두 통을 쓸어버립시다, 이번에. 혼자 해? 네. 아, 저는 범행한 동료로서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아, 1인 체제로! 1인 체제로! 뭐라고? 저 또한 고쳐디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만나자! 이번 시즌3에는 지금보다 체력을 더 길러서 힘으로, 기술로, 세심함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자, 이제 맞춤해. 아, 예. 저는 뭐 2021년 첫 촬영 때부터 제가 이런 모자를 좀 잘 못 쓰고 와서 초심을 찾아서 그때 그 긴장감, 그때 그 텐션 그런 거를 좀 텐션. 유지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마을에 그때 상징이었던 분이 이장님이 계셨어. 나 봤어요. 네. 이장님. 이장님. 네. 시크한 이장님. 네. 이 마을 이장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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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진짜 분이었어요. 그냥 이장이야. 얼굴부터가 이장. 태어날 때부터 이장인이신 분이 있는데
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이장님을 좀 찾고 있는데 뉴스만 하자. 아, 들어가도 됩니까? 아, 그래? 아, 이장님 보셨구나. 일로 가죠. 잘랐어요. 이거 자른 거야? 아, 이게 250이야? 예, 예. 아, 네, 이렇게 놓고 그냥 저거 놓을까? 야, 야, 이장님 때. 아, 방송에서 봤어. 기분이 이상한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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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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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진짜. 네. 이장님! 예. 네. 야, 목소리. 어, 이장님! 어, 이장님! 반갑습니다. 웬일이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고등학교 왔어? 아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들어와, 들어와. 예. 야, 어쨌든 이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마초하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저희한테는 고초뒤에 처음의 집이었고 시작. 처음 마을이, 마을이었고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렇지. 정이 더 가지. 정이 더 가죠? TV 부르다 보니 봤어요? 그럼. 괜찮았습니까? 자주 봐. 우리 애들까지 보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아셨어요? 오랫동안 할 줄 아셨어요? 쟤는 몰랐지. 쟤는 몰랐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그때 막 피스 못 박는다고 엄청 막. 원나무만 아, 그랬어요. 둘이 빠꾸르네요? 그렇지. 빠꾸는 뭐고 전진은 뭐? 전진은 어떻게 해? 아, 그것도 몰라? 전진. 전진은 이거. 아, 처음에 진짜 피스를 못 박았다니까. 지금 이제 드릴을 배구자요. 드릴을 배구자요. 그리고 또 이장님 저희 얘 저보고 젊어졌어요? 한 40 됐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0, 50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이 친구의 나이인데요. 그 친구도 뭐 먹어봐야 44살 먹기 때문에. 예? 예? 아, 그죠? 그죠. 아, 44살. 좀 젊어진 것 같아요? 더 젊어진 것 같아? 젊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진짜 먹어보였다니까. 지금은 한 몇 살 정도로 보입니까? 지금은 뭐 30도 안 됐지. 좀 뭔가 폈어, 얼굴이. 그때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 딱 진짜 1년 됐어요. 딱 1년. 네. 저희 1년 동안 돌아가는 거. 작년 이맘때 추울 때였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너무 힘든데. 맞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얘도 뭘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장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 맞아. 거의 절반을 이장님이 다 도와주시고. 맞아. 시골 동네 지금 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네. 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네. 힘들어, 노인네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장님 때문에 유행어가 생겼어요. 뭐? 아유, 우리 집은 됐어. 다음 집이랑 고쳐줘. 그래, 맞아. 유행어가 생겼어요, 아예. 이장님 댁은 혹시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우리 집은 내가 고치지 뭐 고칠 게 뭐 있겠어. 다른 집, 다른 집이죠. 저희 집은 네. 됐고요. 다른 집 많이 고쳐주세요. 아, 고맙지만 여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 맞아.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최고로 멋있었어요, 진짜. 사실 저희가 이제 1년 되다 보니까 걱정과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게 과연 우리가 잘 고쳤을까? 그리고 또 고친 게 멀쩡히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진짜 그때 우리가 처음에 데크를 만들어드렸잖아요. 여름에 잘 써먹었지 뭐. 잘 써먹었어요? 그럼. 고기 구워 먹고 술 우와. 먹고. 우와. 다행이네. 야, 잘 쓰셨구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 마을에 다시 온 이유가 약간 시즌 1, 2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마음들을 다시 가져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뭔가 초심을 찾자. 아, 새로운 마음 갖게? 예. 저희 앞으로 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도 한번 해주세요. 덕담 같은 거. 그렇지. 고쳐도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은 거거든. 내가 도움을 받는 건 잊어먹어도 도움을 주는 거는 마음속에 없으면 힘든 거거든. 네. 그거부터 보람이 어디 있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럼. 그래서 네. 계속 그렇게 좋은 일만 해주시면 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가 초심을 찾아잖아요. 네. 초심을 좀 찾을 수 있게 이제 시작부터 미션을 3개 준비했어요. 어떡해! 기장님 뽑으시고 내가 뽑아줄게. 네, 뽑아주세요. 한 사람한테만 좀 준다고? 네, 한 사람한테만 시키시면 돼요. 불안한데. 아이고, 나 이거 옛날에 해본 거요? 누구 주실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인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인데. 예. 네. 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아, 네. 아, 좋겠다. 뭐야? 뭔데? 자, 한번 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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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수 마찰이요? 어디서 냉수 마찰을 해요? 지금 영화인데 영화? 에? 나는 벌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좋은 거잖아. 그러면 사실. 오빠가 같이 해줄 아니야. 마음이 같이. 있어요? 아니. 같이. 이제 냉수 마찰을 한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몸에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거야. 겨울에 다 이렇게. 봤어? 손절. 나는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근데 추운 것도 덜고 건강에 참 좋아져. 우리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시작이니까 한번 대표를 한번 해봐. 근데 약간 의미가 있긴 있겠다. 그래, 의미는 있지.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나머지 두 개는 뭐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뭐가 있는 거야? 줘봐요. 세 개 다 냉수 마찰. 내 세 개 다 냉수 마찰 아니야? 냉수 마찰.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냉수 마찰이야. 자, 이거 짠 거죠? 야, 얼음도 있다. 얼음 있어요? 이거 짠 거 같은데? 야, 냉수 마찰. 자, 이장 일단 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네. 고속. 큰일 났네, 이거. 아우, 야, 손이 너무 시리다. 야. 어떡해. 마이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다, 이렇게 막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니. 어머니 물 떠가주셨네? 우와, 칼로 와. 우와, 칼로 와. 우와. 맞았어? 나 마이크 내 잡아줄게. 자, 맞춰. 어? 아, 맞춰. 베렌나로 왜 이렇게 많아? 맞춰. 아니, 일어서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야지. 한번 화이팅 한번 해야지. 뭐 화이팅. 내가 가르줄게. 해. 하고 있어. 고쳐줘. 어디야? 고쳐줘. 2021년도 화이팅. 화이팅. 준비됐습니까? 가만히 있어. 자, 하나, 둘, 보자. 얼음 뺐어, 엉덩이 있던 거? 자, 일로 와봐. 21년. 얼음 좀 빼줘. 어디야? 얼음 왜? 자, 2021년도에 만날 미래 와이프에게 자, 영상 편지. 여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내가 뭐 애견샵이든 뭐 저기 다 해줄게. 여보, 나에게로 와. 사랑해. DM 주세요, DM. 고천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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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야, 손잡아! 손잡아! 야, 다 같이 화이팅! 자, 손잡아! 자, 손잡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2021년 네. 이제 우리가 가는 이제 첫 번째 집은 정말 도움의 손이 필요한 뭐 어느 집이나 다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 이도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지원 그치 상황이 어떤 건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여기다 나의 집인가?
예, 반갑습니다. 예. 드라마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아, 저희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근데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지금요? 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아, 동생이요? 네, 남동생. 아, 남동생. 네. 아, 동생하고 두 분이 사시는 집이고요. 네. 남편분은 안 계시고요. 네, 돌아가셨죠. 아파서 오래됐지, 한 20년 넘었어요. 아, 그럼 자녀분들은요? 자녀분들은 같이 안 계시고요? 외국애가 나가 있어요. 아, 외국애요? 네. 둘 있는데 네. 하나는 죽고 하나 남았어요. 아, 아, 혹시... 아프셔가지고.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지가 갔어요, 그냥.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겠는데요. 그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제 동생분하고만 지내시는 거예요? 저기 장애인요. 저기 정신 지체 장애 3급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다 놓고 보이게 가져. 이모분이 아니시면 혼자서는 생활이 생활 아예 못해요. 혼자서는 생활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예.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일은 하나요? 71. 예. 어머니는 일단 몸 건강하세요? 저도 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근래 3개월 전에 파킨슨 병 왔고요. 파킨슨 병이요? 파킨슨 병이.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있어요. 와, 좀 안 억울하세요? 아,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그래요? 아니 지금 환경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쉽지는 않은 환경이잖아요. 정말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은 뭐가 가장 힘드세요? 지금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그거 나오는 게 둘이 합해서 89만 원 나오는데 네. 지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가해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약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좀 쪼달려요. 기름은 너무 비싸서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춥지는 않으세요, 방이? 그냥 견딜만 해요. 한 구녕만 떼고 있거든요, 현재. 원래 두 개 뗐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저기 지원하는 데가 조금씩밖에 안 줘가지고요. 밥이 들어가니까 속이 좀 편하네. 대단하시다 어머니. 되게 큰 병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걱정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대처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병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저희가 열심히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네. 여기저기를 막 고쳐드리고 막 네.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네. 아, 정말 환경이 좀 좋아져서 어머니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참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혹시 이 집에는 저희가 좀 손봐드리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 우선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겨울에 얼어서 깨졌어요. 그 변기가. 변기가 깨졌어요? 변기가? 저기 재래식 옛날에 쓰던 거 그거 그냥 쓰시고. 예,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기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샤워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지금 샤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요? 부엌에서 했어요. 부엌에서 샤워했어요? 네, 세수도 부엌에서 하고 빨래도 다 부엌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가스한번 같은 건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가스는 이제 다 돼서 세수해요. 아 이렇게 아... 끓여가지고? 물을, 네. 아 뜨거운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라면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불편하시겠다. 진짜 많이 불편하시겠네. 아 그 정도셨구나. 특히나 이 겨울에는 더 힘들죠. 더. 부엌이 부엌. 이게 여기서 지금 샤워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샤워기가 있네. 샤워기 여기 세수대하구나 이게. 그러네, 여기서 샤워를 하신 거구나. 이쪽으로 한 거 있구나. 아무튼 지금은 전혀 뭐 양쪽 다 사용할 수는 없는 단계인 거네. 이거 수납 공간이 지금 많이 모자르시구나 여기가. 수납이 그치. 사실 여기는 뭐 정리도 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고쳐듀오가 작년 한해 열심히 돌아다니고 네. 이 집 저 집을 고쳐다니면서 우리 유명세를 좀 탔잖아. 맞잖아. 네. 말도 맞잖아. 맞아. 유명세를 탔잖아. 그래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야, 누가 봐도 노란색과 네. 빨간색이 마크인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와 또 이렇게 도와준다는 걸 알고 네. 또 도움의 손길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예. 어떤 거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밖에 이제 외부 청소, 청소 같은 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봉사원들이 네. 또 설거지 같은 게 있으면 설거지나 빨래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사실 저희가 집을 고치다 보면은 정리 정돈만 해도 너무나 좋아질 만한 환경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저희로서는 천고만마를 얻은 네, 느낌으로 네, 예, 예. 아, 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바로 드려.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예절이 엄청 바르십니다. 예, 저희가 또 예절병 시치라서 예절병 시치라서 그러면 지금 저희와 함께 들어가서 가면 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가보시죠. 예. 네. 다 됐네. 어이구, 야. 안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전달을 해서 네네네. 밖에 계시고 밖에 저기 하는 걸로 일단 아 네네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 화장실 청소만 해봤죠 뭐. 우리도 안 했는데 깔때를 안 했는데. 오빠 저기 흘러내리는 거 봐요. 어디? 저기. 우와.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서 저기를 아, 오늘 뼈를 묻었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즐겁게 했어요. 네. 나도 하나의 가족이 돼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감사했죠. 회장님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예산 오셔가지고 네. 예, 어려운 집에 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원동력이 돼서 예. 어르신도 또 새로운 희망과 예. 그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종경이 조심하세요. 종경이 조심할게요. 조심하세요. 네. 말했어요. 자, 칠할까요? 오케이. 아, 이걸로 닦을게요. 그래. 이쁘게 닦아주세요. 네. 이쁘게 닦는 방법은 뭔가요? 노하우가 있어요, 또? 이쁜 짓을 하면서 해야지. 이쁜 짓을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고 오고 잘한다. 이쁜 짓이 아니라 흉측한 짓 같은데? 흉측한? 흉측한. 흉측한? 흉측. 흉측. 대화가 안 된다. 가시죠, 마초님. 네, 갑니다. 아, 잠깐만요. 저 조절을 못했어요. 오케이. 오, 아, 이렇게 떨어진다고? 오케이. 어, 건드려버렸다. 오케이. 어, 건드려버렸다. 마초 카메라 킬러. 사장님. 네? 나중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아, 예. 이런 데 옆구리로 다 한번 찍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 옆구리요? 예. 네, 옆구리로. 자, 포인트. 자, 앞자다리 이동하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발 맞아라. 맞아라.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일자로만 잘 따세요. 네네, 뜻을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감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도. 조인 자리를 제가 아래에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쭉쭉. 자. 키가 안 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다리 여기 밟아서 나 내 자리를 좀 차지해줘. 잠깐만. 키가 안 돼. 미안. 완전 완벽해. 잠깐만. 괜찮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어우, 최대한인데? 그 오른쪽 말고 옆쪽으로 오른쪽. 아. 옆쪽으로 오른쪽. 잠깐만, 제가 미안한데. 지금 딱 좋아. 가자. 야, 브리갔다. 가자. 에이, 됐어요. 둘 조임만 딱 신경 써보자. 자, 이번에도 똑같이 파손으로. 그렇지. 잘하십니다. 오호호. 끼가 있어. 가자! 여기서 살짝 띄어가지고, 귀 쉬지 않겠구만. 오케이.
아따 이거 위험한 거 이제 철거해버려야지 이거. 어쨌든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뜯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허. 자, 이놈이 튼튼하구나. 너 여기 있고 싶어? 잠깐만. 있을래? 아니, 나? 내가? 있으나 말하잖아. 뜯어야지. 또 장작. 자, 보자. 요거를 어떻게 뜯냐. 혹시 망치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 드릴게요. 아, 그래, 고맙다. 혹시 너 내 거 혹시 도청해놨니 없는데 몸에? 하나, 둘, 같이 해볼까? 셋. 같이 해볼까? 그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자, 하나. 호흡을 맞히자. 자, 연습. 하나, 둘, 둘 셋. 으쌰. 아, 오케이. 하나, 둘, 셋이에요? 아니, 하나, 둘, 셋. 으쌰.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둘, 둘 셋. 으쌰. 되네. 한 방이 되네. 하나, 둘, 셋. 으쌰. 오케이. 아까 유리가 깨졌어 여기서. 그래요? 어. 잘 저기 담아요. 혹시 빗자루 보신 분? 뭐야? 어? 뭐 날라오네. 좋네. 저거 잠깐 기다려봐. 응?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여자친구 달라 그래봐. 여자친구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아잉! 아잉! 예, 그래.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서 아니, 삼촌한테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쓰레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쓰레받이. 오! 오. 마추야. 나 전투력, 방어력이 상승했어. 방패가 생겼어. 너무 올릴 것 같은데? 공격해봐, 아까처럼 다시. 공격해봐. 해봐, 해봐. 어? 뭐야, 오른손을 잃었어. 그래, 약간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가서 팔로 가자, 이제. 내 방어력 좀 챙겨줘. 새로 만들어놨던 화장실인데 그치. 경기가 깨져서 사용 못했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을. 일단 한번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안에를 한번. 전 둘러봤을 때 경기가 새 건데 안에가 깨져 있어 지금. 깨졌어. 안에가. 물은 잘 돼요. 근데 소리가 왜 그래? 밑에가 깨졌으니까. 터져가지고 한마디 이 안에 지금 물이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깔끔하게 때려 부셔본 거 그냥 새로 새 걸로. 아 때려 부시지 말고 그냥 싹 뽑는 건 어때? 어 때려 부시면 돼? 그치? 아, 그것도 괜찮아. 때려 부시든지 뭘 하든 우리가 경기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미리 도움 요청을 해놨으니까요. 아, 진짜? 그럼 아쿠아맨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네. 아쿠아맨. 아쿠아맨님 그럼 물 틀면 나오는 거예요? 어? 물 틀면 나와요? 아니,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좀 경기를 다루시고 물을 다루시니까. 아쿠아맨 좋다. 아쿠아맨님 좋다. 아쿠아맨님 등장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쿠아맨 한번 해주세요. 아쿠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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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쪽에 관련돼서는 좀 누군가가 확실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 네. 네, 전화는 받았고요. 네. 한번 보고 진단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에 있는 온수기도 혹시나 가능하시면. 아,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안에 보니까 깨졌네. 내가 봤을 때 동파보다는 네. 얼음을 깨시다가 깬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느낌이. 네, 딱 그거네. 요거는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기를 한번 우리 교체를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 보면 백시멘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탁탁 쳐주시고. 아이고, 단단하네. 여기 앞에 밸브 먼저 잠그고 그다음에 물을 버려야지 가벼워져요. 물 많이 나온다. 물 많이 나온다. 젠장. 풀어주고 변기를 이제 뺄게요. 그냥 들어올리면은 쭉쭉쭉쭉 끝. 이제 요거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바탕 정리.
설치하기 쉽게 또 바탕 정리를 딱 해줘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꿈에 맞춰서 이렇게 띄우고 단차 잡는 데는 얘가 제일 좋고 핵심이 있다. 야, 위치도 딱 좋다. 오, 아, 따뜻하다. 오, 벌써 여기가 느껴지는데? 아, 따뜻하다. 열풍기, yes, yes. 요, 마초맨의 요, 열풍기 달기, 요, 따뜻해. 할머니가 따뜻하게 물 입을 수 있어, 요. 아우, 뜨끈. 후끈, 화장실. 후끈. 화끈. 아, 한 마리 딸린다. 아. 머리에 걸릴 거 감안해서 여기 센터 잡아야겠다. 600. 600이니까 380 정도. 온수기를 달아봅시다, 이제. 그래서 찬물, 뜨거운 물. 예, 오, 잘 나오죠? 와.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제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예, 가야죠. 빨리 가세요. 체리포차 개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잘 팔리려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 팀에서 이걸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그 무. 거기에 청양고추를. 아이, 다들 내가 또 이런 거 사주면 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뭐야, 뭐가 준비된 거야? 뭐가 준비됐어? 오. 뭐야? 와, 야! 뭐야? 야, 어묵을 이렇게 언제 준비했어? 우와, 여기 서비스 좋다. 야, 좋네. 우선 간장은? 간장은 아쉽게도 간이 맞아? 있어요. 간이 딱 맞아? 간이 삼삼하면 네. 괜찮아요. 그래도 간장이 있어야 맛있는데. 그건 그럼 딴 데 가서 먹어. 아, 죄송해요. 이모가 좀 까칠하시네. 그래서 장사하겠어요? 야, 너 근데 진짜 강남역에서 본 것 같아. 그래? 어, 약간 근데 느낌 있나? 맞다. 있었어. 작업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또 너무 맛있다. 너무 괜찮죠. 이색요리다. 이색요리? VJ 특공대야? 응. 어묵 국물이 콸콸콸! 콸콸콸! 어? 비싸다. 아 맞다, 니네 그리고 그거 알아? 어떤 거야? 시즌2에서 마천 없었다. 마천 없었는데 우리 김포집 갔잖아. 네. 백세 할머니 집이야. 네. 아 맞아. 어, 기억나요. 근데 거기서 그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꼭 김치를 보내주시겠다고. 맞아. 끝! 네, 끝. 아유, 수고했어요. 이 땀을 줄줄 흘리고 들어올 거 이거. 가을에 김치통 가져와,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치통 가져와. 예! 김치통! 보내주셨어. 응? 진짜로? 진짜로요?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봐. 아, 진짜요? 와, 엄청 크다. 야, 이거야. 일단 하나 치워줘봐. 아, 저 오뎅 미안한데, 잠깐만. 짜잔! 와! 와, 색깔 봐라, 마. 와. 한라보소? 에이, 어디? 잠깐만, 마초. 어머님이 마초한테 말하진 않았어. 서운하게 왜 그래요? 응? 그럼 이거 먹고 싶으면 냉수마찬. 냉수마찬 없게 줬다. 한 먹을게요. 그렇게 힘들었어? 김치 진짜 좋았는데. 냉수마찬 그렇게 힘들었어?
무엇보다도 잘 사용하고 계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주셨다는 걸 정말 잊지 않고 저희가 이 김치는 정말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내가 와, 다시 가져갈게. 오호 이 형 봐라. 왜 그래 형? 그러면 저는 이거 가져갈게요. 어디 가져가? 들고 맞춰 주와. 아니 알았어 알았어. 이거 좀 이따 나눠줄게. 나눠줄게. 알겠습니다. 나눠줄게. 나눠줄 네,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진짜 하나 먹고 싶다 지금.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쓰되. 네. 내가 생각할 때 이 세모는 없어도 될 것 같아. 한 있어도 안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오케이. 누나 내가 인생 사진 찍었어. 왜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인생 사진이야? 그러게.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그지? 미안해. 보내봐. 어? 보내보라고. 싫어. 야. 이제 내가 갑이야. 싫어. 야, 초상권이 있어, 너. 싫어. 그럼 지워. 그래. 안 돼. 다 만들었어요. 됐다. 이러면 괜찮죠? 어, 괜찮다, 괜찮다. 네. 문 열고 들어가. 네. 지금요? 네. 야, 또 어떻게 바뀌었어? 아! 우와! 이야! 대박! 대박! 와! 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 작업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 이제 욕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욕조 청소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막 곰팡이가 쓸까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샤워 커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샤워하시면 춥지도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 온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싱크대에도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구나. 뭐 어떤 거요? 화장실이 더워요. 너무 뜨거워 네. 거기는. 안에 난로를 하나 켜놨어요. 한파 주의보 딱 떨어졌을 때 그때만 잠시 잠시 켜놓으시면 변기에 얼음을 얼리는 현상을 이제 없앨 수가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네. 네, 연탄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여러모로 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유, 너무 많이 넘치게 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머니 계속 밝게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네. 더욱더 행복하시고 네. 무엇보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럼 가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네 가볼게요. 네. 적십자에서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연탄도 700댕이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연탄 잘 쌓아놨으니까요. 올 겨울 다 따뜻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세탁기도 이렇게 크고 좋은 걸로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겨울을 잘 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벽에 보면 싱크대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 게 무너지거나 하면 혹시 이제 여기네, 여기가 주방인데 와 막 다 뜯어지게. 야 이거 심각한데. 그럼 우리 여기 싹 다 뜯어 고치죠 그럼. 그럴까?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니에요? 장만 정리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문이 거의 다 부서져서 없다시피 하는 집이 두 집이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있는지 봐줄게. 아 우리 시합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운데서 지금 심판 아니야? 나무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무로 문짝을 한번 짜볼게요. 철문이 약간 심리적으로 모든 분이 와서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세. 따뜻해요? 네, 따뜻해. 언제 얼마나 좋아요? 하루 먹던 까만큼 좋아요.